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문학평론가 박평, 박혜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뭐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이 좀 바빴고요. 뭐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오늘 나오려고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네, 근데 요즘에 그 문학계 미투 네. 운동이 굉장히 막 열띠잖아요. 네, 네. 열띠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 박평이라는 동네에서는 그 문제는 없나요? 저는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입사하자마자 풍문처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경험한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리고 최근에 뭐 술자리라든지 뒤풀이 자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진 세대에 저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참 저는 박평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제 민음사에 주로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문인들이 세대 교체가 된 문인들이잖아요. 많이 젊어졌죠.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런 문제에서 약간은 자유로운 그리고 조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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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뭐 출판계에서는 벌써 한 2년쯤 전부터 미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다시 이제 재점화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좀 성숙한 방식으로 좀 그 활로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굉장히 숙연하네요. 미투 관련 얘기를 뒷 얘기를 막 하면 재밌긴 하겠지만 네. 네. 근데 저희들도 뭐 들은 게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 저희 집에 계신 높은 분께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뭐 걸릴 거 없냐. 네. 반성해봐라. 돌이켜 보셨어요? 돌이켜 보면서 뭐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아니 뭐 또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아니 그래도 제가 아는 JYP는 그렇게 끈적끈적한 스타일 아니신데? 그래도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맘상하게 하는 일은 당연히 있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조심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저도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 봤거든요. 그런데 뭐 막 지금 이제 진행되는 미투 운동 미투의 이제 가해자로 지목될 일은 뭐 얼른 떠오르는 거 없는데 저는 혹시 이제 그런 거 제가 나를 괴롭혔다. 아, 뭐 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네. 갈궜다. 갈궜다. 이런 게 막 폭로가 나올까 봐서 약간 불안불안. 아유, 우리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갈궜어요로 미투 운동을 시작하면 그건 뭐 그냥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일일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막 지목하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저는 또 좀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 예,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개인도 성숙해지고 사회도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폭로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거는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뭐 직간접적으로 다 뭐 목격을 하고 했던 어떤 당사자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저도 그렇죠. 예, 그중 하나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닉네임 접속님. JYP, YG, 박평 세 분은 집에 있는 책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참고로 저는 소설은 작가별, 시리즈별로 각각 구분하고 비소설은 분야별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장은 책을 찾기도 쉽고 뭔가 나만의 장서 가게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책장도 인테리어라며 제 책들을 색상별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우드 슬랩 원목 식탁까지 사서 거실이 카페처럼 변신하고 책들도 색상별로 놓여 있으니 예쁘긴 한데 문제는 저는 그 정리 방법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속상해요. 유유. JYP, YG, 박평 세 분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접속님이 남자분이셨군요. 아, 예, 저는 항상 여자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없지만 저도 네. 접속님 아이디를 보면서 여성이겠거니 전도연 씨를 떠올리고 나도 전도연 씨를 떠올리면서 그 이분은
정말 책이 많으신가 봅니다. 열심히 정리하셨네요. 저는 나 너무 와이프분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색상별로 정리. 그 이 우리 말로는 뭐라 그러죠? 이 책등? 책등. 책등. 네, 우리 네. 저 업계에서는 세네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놨을 때 이렇게 얇은 부분. 근데 지금 제 머릿속에만 상상이 되는데 왠지 되게 예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저는 이런 이미지를 봤어요. 제가 그 민음사에 다니잖아요. 근데 그 민음사에서 가장 그 책을 많이 이게 알려진 브랜드가 세계문학 전집인데 네. 세계문학 전집이 책 등이 색깔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뭐 색깔 조금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외국문학팀에서 일을 했어요. 저희 선배가 그 이사를 갔다. 그래서 지금 집을 이제 인테리어를 완료를 했다. 그리고 사진을 쫙 보여주시는데 벽 한쪽이 다 책장인데 그게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굉장히 공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렇죠. 이거 색깔들을 다 막 골라가지고 분류하는 작업이 만만한 작업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하면 쭉 보니까 어딘가에 좀 노란색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책 내용과 무관하게 책등이 노란색인 책들을 추가로 구매할 수는 있겠네요. YG는 책 정리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는 제 책 정리는 포기된 상태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한동안 지금 꽤 오래 한 집에서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그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차근차근 책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리를 못한 거죠. 한 정리가 되다가 말다가 한 상황에서 또 이사를 했잖아요.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포장해서 하니까 당연히 또 다 엉클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조만간 이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아 그냥 정리를 하지 말자 이런 상황이라서 진짜 막 근근히 필요한 책들을 어떻게 찾다가 결국 못 찾으면 막 분명히 나한테 있는 줄 알면서도 도서관 가서 기웃거리고 도서관에서도 빨리 구할 수 없으면 또 눈물을 머금고 또 책을 사고 재구입하죠. 예,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출판계 호구예요. 정리는 포기. 네, 정리 포기. 진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사실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애정하는 작가들은 작가들만 이렇게 몇 명씩. 꼭 그게 꼭 뭐 이게 문학 작가일 필요도 없고 뭐 논픽션 작가나 아니면 사회학 서적의 뭐 대가들이든 이런 분들도 자주 보는 책들은 작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그냥 대체로 장르별로 분리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뭐 스티븐 킹 같은 경우는 스티븐 킹 소설만 딱 모아놨는데 약간 종말 소설 이런 장르 좋아하거든요. 세상이 망하고 막 이런 얘기 그런 소설들은 또 한쪽에다가 또 따로 다 모아놓고 뭐 이런 거. 세상에 불만이 많구만. 네. 그거 보면 되게 뿌듯해하고 아 그래 저건 물 때문에 망했지 저건 불 때문에 망했지 저건 바이러스 때문에 망했지 막 이러면서 왠지 그 노래 생각나네요. 그 봄이 좋냐 몽땅 망해라. 박병은 어떻게 정리하세요? 저도 사실 3개월 전에 이사를 했고 1년 뒤에 이사를 할 거라서 지금 정리는 거의 다 내려놓은 상태이고 크게 정리가 된 거는 지금 읽어야 될 책들이 이제 가까이에 있고 지금 읽지 않아도 될 책들이 좀 멀리 있는 편이고 근데 이사를 하기 전에는 뭐 한국 소설, 외국 소설, 그리고 철학서, 사회서 이렇게 분야별로 줄을 쭉 세웠죠. 이렇게 라인을. 그러니까 보통 좀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야별 혹은 장르별로 분류하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셋 중에서 그래도 한 곳에 가장 오래 살았고 또 앞으로도 별로 이동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JYP인데 JYP 책 정리는 저는 꽤 완결된 상태 아니에요? 완결이라기보다는요. 그 다섯 개의 섹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이 한국 문학, 한국 비문학, 그리고 외국 문학, 외국 비문학,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여행 관련 책들, 여행 가이드북과 이제 기행문스러운 잔뜩 뭐 이런 것들 플러스 지도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게 다섯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섹션이 제일 볼륨은 적지만 제일 뚱뚱한 거는 이제 외국 문학 쪽이 제일 뚱뚱하고요. 그 외국 비문학이 그 다음. 비슷하고 한국 문학이랑 한국 비문학은 비슷하게 조금 얇지만 뭐 그래도 한 섹션씩 차지하고 있고 네. 뭐 그 정도?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은
책이 좀 이렇게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문학평론가 앞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자꾸 이제 문학 작품들은 진짜 꼭 진짜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빼놓고서는 자꾸 다른 사람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헌책방에 팔거나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집이 좁아서. 네, 집이 좁아서. 네, 가장 물리적인 이유는 집이 좁아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장르 책들보다 문학 작품은 구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마음만 먹는다면은 도서관에 있을 가능성도 높고 이제 서점에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0년 이상만 지나면 또 도서관에 없는 경우도 그런 있고.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학 작품은 솔직히 나중에 다시 꺼내볼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좀 적은 아주 드물죠. 드물죠. 이제 진짜 뭐 좋아하는 작품은 이라면 모를까. 근데 이제 다른 분야의 책들은 뭐 글을 쓰거나 맞아요. 뭐 그럴 때 막 인용을 해야 되거나 할 때 네. 아 뭐 그 책에 무슨 내용 있었는데 이러고 찾아볼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박평이랑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박평은 어쨌든 간에 문학 작품도 다시 읽어봐야 될 일도 생기고 글을 쓸 때 인용해야 될 일도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저나 JYP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책의 경중을 파악을 하다가 보면은 자꾸 문학 작품을 이사할 때 그럴 때 문학 작품들이 자꾸 처분이 되는 거죠. 전자책들은 보십니까? 전자책 보죠. 아 저는 전자책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한 1년간 미국 나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300권 정도를 제가 제 돈을 들여서 다 PDF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자주 찾아보거나 자주 인용하거나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책들을 집에 있는 책들을 다 그냥 잘라가지고 어디 스캔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PDF로 맡겼고 그게 지금 제 USB 안에 들어있죠. 저는 한때는 전자책으로 사는 비율이 꽤 높았어요. 종이책이 종이책만 나온 거면 할 수 없이 종이책을 사지만 전자책도 있으면 웬만하면 전자책을 사서 읽는 식으로 했었는데 책걸상 하면서 다 지금 종이책만 사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책을 자꾸 사니까 그 책도 인테리어 용품인데 집에 책꽂이가 변화가 너무 없으니까 그것도 또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자책을 사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힘들어요. 네, 후루룩 막 넘겨가면서 막 찾고 막 이런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책의 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네. 자 접속님 뭐 책을 정리하는 뭐 특별한 비법 같은 거야 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책을 이렇게 분야별로 장르별로 막 작가별로 잘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안의 평화죠. 네. 네. 집에 계신 높은 분이 색깔별로 정리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 그 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접속님 저기 사진 좀 찍어서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되게 막 샤방샤방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평의 강추로 읽은 두꺼운 소설 마티네의 끝에서입니다. 저희가 여름휴가 특집 소개할 때 박평이 아마 추천했던 책으로 기억나요. 네. 한참 지났는데 벌써 저희가 이제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그 마티네의 끝에서라는 책은 일본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JYP는 이 양반의 데뷔작을 아주 오래전에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책을 이번에 읽었습니다. 일식을 읽은 거죠? 그렇죠.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시고 국내에도 뭐 꽤 많이 소개되어 있는 책인데 그 제 기억에 일식이 1998년에 나왔죠. 네,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때가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가 75년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 또래라고 할 수 있는데 23살 때 그렇죠. 그러니까 교토대학 법학부에 재학 중인데 일식을 냈는데 그게 이제 98년에 내고 99년에 이제 아쿠타가와 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상들이 아쿠타가와 상과 나오키 상이 있는데 아쿠타가와 상은 이제 이런 분류가 딱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흔히 순문학이라고 분류되는 좀 더 진지한 좋은 작품에 이제 주는 상이고 나오키 상은 이제 약간 좀 더 대중적인 작품에 주는 상인데 어쨌든 그 교토대학 법학부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책을 내자마자 이제 아쿠타카상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소년급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진짜 무슨 문제를 타고난 천재가 혜성같이 등장했다 이런 아마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무렵에 뭐 정말 일본 문단에 엄청난 신예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그 일식이라는 책을 구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재미있고 훌륭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저보다 몇 살 어린 친구가 낸 책에 대한 질투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 쓴 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허세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허세가 허세로 가득 찼던 JYP가 읽고 나보다 더 허세가 심한 인간일세 이러고는 그 다음 책은 이제 안 봤었는데 박평이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람이 좀 달라졌다. 일식 때랑은 좀 다르다. 예. 한번 읽어봐라라고 추천해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하여튼 결론은 역시 세월의 힘은 참 무섭다. 맞아요. 23살 때 쓴 책하고 40대에 쓴 책하고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던 다른 느낌?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있었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저도 비슷해요. 저도 일식 읽고 그다음에 이제 장송이라고 하는 또 책이 있었거든요. 그 초기의 작품인데 그 일식이나 장송을 읽고서 일단 저도 제 또래가 천재 소리 들으면서 데뷔해가지고 쓴 소설이잖아요. 일단은 이제 묘한 질투심 플러스. 아니 뭐 작가 지망생들도 아니면서 이렇게 다 질투심들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묘한 질투 플러스 그리고 진짜 이게 그 따지고 보면 일식이나 장송 둘 다 이제 예술을 한다는 것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는 작품인데 제가 보기에는. 20대 초중반의 작가가 다루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소설의 완성도랑은 별개로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이제 그 소설을 읽으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내내 저도 좀 버거운 거. 야 이게 읽는 나도 이렇게 버거운데 쓰는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당분간은 좀 저는 실제로 거의 이제 친구 또래니까 이 친구는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하는 게 있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나라에 에세이집들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저는 그걸 이제 다 완독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에세이집들에 실린 에세이들의 일부가 뭐 문학동네 같은 개간지에 이제 몇 편씩이 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막. 뭐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거나 되게 막 통찰이 번뜩번뜩하고 진짜 막 아 정말 내가 못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천재 소리 들어봤자 뭐 이런. 자 근데 이제 박평이 소개한 이유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 책을 접하면서 보니까 이 히라노 게이치로의 이 뭐라 그러죠 이 작품 이력들을 막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누면서 네. 되게 변신을 거듭한 네. 작가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이제 1998년도에 한 문예지에 그 일식이라는 작품을 이제 전제를 했죠. 이게 중편 소설이거든요. 아주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이게 의고체 문장이라고 많이 네.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일본어 중에서도 아주 고어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고어들을 아주 유려하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대범한 소설을 썼죠. 그래서 이제 최연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라카미류가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를 내고 23년 만에 대학 재학 중에 아쿠타카와상을 받은 경우였어요. 대학생이 그래서 그 상을 타는 건 정말 드문 일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 책이 또 뭐 40만 부 이상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때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뭐 이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써야만 어떤 현대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떤 그 새로움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을 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 일식이라는 책을 철학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철학 수업 시간에? 네, 네. 그 철학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그 일식을 이야기하면서 천재인 것 같다. 천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읽게 됐는데 아, 이게 소설이라기보다는 한 이야기 형태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철학적 개념들, 관념들을 예, 강하게 갖고 있는 소설이어서 재밌게 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뭐 에세이도 내고 소설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소설들을 냈죠. 이렇게
예술론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강한 소설들을 내고 그 이후에는 뭐 현대사회 문명 비판적인 소설들도 많이 냈고 비교적 최근에 냈던 결괴라는 작품은 이제 뭐 분인주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통합된 개인으로서의 인격이 아니라 다 분리된 인격이 하나의 인간을 이제 형성한다. 뭐 이런 네, 분인주의요? 분인주의. 네.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인이 약간 만든 맞는 말이고, 말이죠.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는 이제 사상가 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내세웠고, 그걸 이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구현한 구현을 거죠. 해보고 싶다. 네. 근데 그때 결괴를 제가 그때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읽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소설화하는 작가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들이 있으면 주의를 집중하고 보게 되는데 아주 재밌게 읽지 않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이 마티네이 끝에서가 너무 그 센티멘탈한 표지와 그래서 그 히라노 게이츠로스럽지 않은 책의 형태를 하고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네, 평론가들도 표지를 보고 고르기도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히라노 게이츠로의 소설을 낼때다그 작가의 이미지에 맞게 책을 만들 거 아니에요. 출판사들에서도. 네. 근데 전혀 다른 방향이어서 좀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보게 그 됐어요. 출판사에서는 이제 성공한 거네요.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에 대한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좀 깨는 표지를 만들어서요. 근데 실제로 이 마티네어 끝에서가 히라노 게이치로의 초기 작품뿐만 아니라 그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많이 다른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내기 전에도 그 형태뿐인 사랑이라는 네. 그 소설을 냈고 그것도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훨씬 더 그렇죠. 관념적이거든요. 근데 그 책과 마티네이 끝에서는 아마 같은 부류로 묶일 수 있을 텐데 그두책 사이에도 차이는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마티네이 끝에서를 쭉 읽고 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모해 왔다기보다 변모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는 쓰고자 하면 쓸수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썼던 네, 그런 건데. 점에서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우리는 쓰려고 해도 못 쓰는데. 그러게요. 그 히라노 게이치로의 작품들 중에서 만약에 한 권만 소개해라, 혹은 제일 먼저 읽기에 좋은 책이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묻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작가만큼은 뒤에서부터 읽어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히라노 게이치로 소설은 막 저는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읽는 건 거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 작품들은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은 선뜻 좀 권하기는 좀 쉽지 않은 작가인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관심을 이 작가한테 관심을 가지고 마음 먹고 먹지 않으면은.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랑도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약간 뭐랄까 작가가 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세상의 판 같은 걸 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짠 판에 이렇게 너도 들어와서 내 생각을 들어봐, 뭐 이런 식의 제안에 이렇게 응하는 독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근데 히라노 게이치로가 딱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그냥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뭐좀 부담감 없이 들수 있을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하면은 저는 그냥 마티네어 끝에서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죠. 다른 작품들은 다 조금씩 부담이 있어요. 네. 이 책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죠, 정말. 일단 그 어른들을 위한 연애 소설,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어른들을 위한 연애 소설, 이런 식으로 이제 뒷표지에 적혀 있는데, 그 요즘 그 키스 먼저 할까요인가 그런 드라마 있죠. 그것도 이렇게 좀 중년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던데, 이건 정말 이제 아재와 아줌마? 하여튼 좀 나이 좀 있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중년의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연애 소설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30대 후반 이상 남녀의 사랑 이야기죠. 30대 후반 후반 이상. 이상. 네.
그 책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히라노 게이치로에 관한 뭐 추가적인 어떤 정보라 그럴까요? 이야기거리는 좀더 없을까요? 그 히라노 게이치로가 그 제가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의 마티네의 끝대서를 이제 쓰기 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글이 제가 이제 가끔 글을 쓰다 보면 인용도 하는 글인데 3.11 이후에 그 문학 동네에 그러니까 일본 작가 자격으로 에세이를 한편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쿄에서 3.11 대지진을 겪고 나서 3.11 대지진을 겪고 나서 이제 자기가 느꼈던 감정과 그 이후에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사고도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짧은 에세이였는데 그 에세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짧은 에세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막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 약간 공포 그리고 불안, 당혹스러움의 감정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되게 인간적으로 가감없이 표현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약간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것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특유의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어쩌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전전의 그런 전체주의 궁극주의의 정서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아 이런 게 뭔가 좀 불편함 같은 것들을 좀 거기에 이제 살짝 토로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냥 같은 세대의 일본 작가가 큰 사고나 재난 이후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담담하게 써 내려간 게좀 상당히 공감이 되긴 되더라고요. 예. 그 히라노 게이치로는 저희가 아까 조금 쉽게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다, 뭐 약간 읽기 어려운 뭐 작가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의외로 한국에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라노 게이치로는 한국어로 된그 SNS 계정 같은 거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제가 히라노 게이치로의 이제 그 에세이 얘기를 했었는데 에세이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소설보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소설가라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설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에세이는 이제 뭔가 좀 자기 생각을 좀 담담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내 소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어, 뭐 이런 식의. 근데 보통 이제 불문율 같은 건데 시나 뭐 소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좀 난해하게 쓰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들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정말 잘 쓰는 건지, 의도하고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쓴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보통 그럴 때 산문을 읽어보면 정말 진면목을 알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문을 잘 쓰는 작가들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루키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산문 너무 잘 쓰는 그 작가이죠. 정말 어렵게 써서 이 사람이 뭘 알고 이렇게 쓰는 건지 그냥 쓰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대표적인 작가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막 그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게 가끔씩 읽었던 에세이들이 너무 범상한 거예요. 네, 평범해서.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얘는 소설은 너무 힘만 주고 쓰는 거지 생각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막 비상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의 작품을 좀 읽기 어려워하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히라노 게이치로의 생각을 좀더알수 있고 친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는데요.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얼굴 좀 보자 여러분 찾아봤어요. 예상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글만 보면은 정말 막 진지한 어떤 심각한 표정을 하고 막 문학 청년이고 사진도 꼭 이렇게 인상 쓰고 옆모습으로 흑백으로 찍어가지고는 뭐 프로필 쓰고 뭐 이럴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너무 예스럽지 않나요? 지금 막 히라노 게이치로 다 찾아보신대 지금 애청자분들. 근데 그냥 멀쩡한 어디 회사원 같이 생겼고요. 정말 평범한 뭐 약간 잘생긴 훈남 그런 그냥 너무 지극히 평범하게 생겨가지고요. 오히려 뭐 대기업 직원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한 훈남이죠.
훈남 스타일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데뷔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을 법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토대학이면 어쨌든 일본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이고 거기 법학부에 재학하고 있고 소년급제했고 예, 소년급제했고 네. 또 훈남 스타일이고 등등등등 네. 예. JYP랑 제가 질투를 느낄만 했죠. 뭐 외모 때문에 질투를 느낀 건 아니었어요. 참 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진짜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마티네의 끝에서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연애소설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